연말 연시를 겨냥한 광주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됩니다. 광주시장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들이 잇따라 포럼과 출판 기념회를 개최해 지지세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. 가장 먼저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지지 모임 성격의 무등산 포럼이 창립식을 갖고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. 원혜영 인재 영입위 공동대표와 박두관, 박완주 의원 등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만 명의 인파가 찾았습니다.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한 추미애 당대표는 30분 넘게 강 전 의원과 영상 토크쇼를 진행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. 우리 광주가 한편 주라, 우리 소외시키지 말라,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중앙이 되겠다,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생각, 이런 것이 지방정부의 생각 아닌가. 이에 뒤질세라 민영배 광산구청장은 다음 달 8일 광주의 권력 출판 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합니다. 최영호 남구청장도 다음 달 10일 지지 모임인 광주연남 상생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조직 재정비에 돌입합니다. 재선 출마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내년 1월 출판 기념회를 통해 광주의 비전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15일 4차 산업혁명 비전 선포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2월 13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두 달이 채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결국 입지자들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의지를 밝힐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. 반면 당 진로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장 후보인 박주선, 김동철, 장병환 의원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